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로 생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돼. 예. 네. 그래서 전 뉴스타트 하면서, 참, 좋은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현영춘 씨. 뉴스타트, 예. 네. 뉴스타트의 스타야. 아시겠지? 아, 형님도, 그, 암 말기인데, 뉴스타트 모시고 와서, 형님 다음이 다 낫고. 그, 이제 본인은, 이제 이 유전병이 있었어요. 콩팥이. 예. 콩, 다낭신이라는 콩팥. 이 콩팥이 포도송이처럼 변질돼요. 볼록볼록볼록해서 물주머니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콩팥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나이가 한 40대 이렇게 되면 콩팥 못 쓰게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전자의 문제거든. 우리 현영수 씨가 형님 모시고 와서 뉴스타트 강의, 유전자 강의를 딱 듣고, 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가 있으면,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나쁜 유전자도 어떻게, 좋아진다는 것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거야.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뜻에 반응하고, 생활 습관에 반응하잖아. 내면적 환경에, 외부적 환경에 반응해서 변하잖아요. 부모한테 받은 나쁜 유전자라고 해서 그 나쁜 유전자가 영원히 가는 법은 없어. 그거를 탁 캐치를 했다는 것. 그래서 저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강의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맞는 생각입니까? 물론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콩팥이 망가져가면서 신장 검사를 하면 자꾸 나빠지고 있었는데 그 후로 뉴스타트하고 그게 6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장 검사하면 신장 기능 검사 정상으로 나와. 현대의학은 이거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해준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기술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술이요?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점점 정상화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를 해도 중요해요. 자, 오늘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해야지, 그렇죠?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제사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제사와 성경의 제사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제사는 약한 인간이 강한 신에게 알랑방구 떠는 것이다.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예, 섬기는 것.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는 신이고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뭐가 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 대신 뭐 되시려고? 희생되시려고. 그래서 성경의 제사의 제물은 희생제물이야. 이 세상의 제물은 뭐예요? 먹는 거야. 돼지 대가리도 먹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 가인은 그런 조건적,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래서 복 많이 받는 그런 조건적 제사. 이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제가 성경의 제사대로 설명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렸어. 아시겠죠? 그 제물은 주로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이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제물을 우리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세상에 그런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 제사, 궁극적인 제사는 결국은 진짜 베기 제사는 언제 했습니까? 지냈습니까? 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서 옛날에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동물, 양들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양들이 이제 피 흘려서 죽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꼭 와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로서 그래서 절대로 이 제사는 완전히 두 제사는 다르다.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그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받았다? 가인도 안 받았다. 왜? 가인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예, 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과일, 곡식 이거 다 드립니다. 잘 봐주세요. 앞으로 농사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사. 그런 제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거 받고 잘해주고, 많이 바치면 잘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인도 받을 수가 없고, 그 재물들도 받을 수가 없다. 왜 받을 수가 없냐? 하나님께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아니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 자기 자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사업의 성공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 가인의
제사가 성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분하야 하나? 네가 만약 뭐를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이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의 차이는 무엇과 무엇의 차이예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해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줄 거야. 그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야.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안 들으면 벌 줄 것이다. 이게 조건적이야. 그래서 선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악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너의 제사는 무선적이다. 조건적인 제사. 너 자신을 위한 제사일 뿐이다. 이기적이다. 그렇죠?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들 대신 피 흘려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을, 그러니까 만약 그런 아벨이 한 것처럼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사야. 그러니까, 양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삼는 제사는 그 양을 인간이 하나님께 잘 잡수시라고 바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그 양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계속 그렇게 조건적 사랑은 누가 주장한 거니까? 사단이. 그렇죠?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한다면 계속 네가 그렇게 너의 생각, 조건적 생각을 자꾸 고집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다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죄가 무슨 뭐 손발이 있는 모양이죠? 엎드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죄가 엎드린다라고 할 때는 사단이 너를 어떻게 어디에 엎드려? 문에. 그 문이란 것은, 문이란 건 뭡니까? 그 집이 있고 문이 있으면 온 식구들이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밖에서 뭐예요? 집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엎드린다는 말은 자기를 숨긴다. 이 말이에요. 왜 문에 엎드릴까? 사단과 같은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어떻게 결국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엎드리는데 그 사단의 소원,
소원은 너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은 너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 사단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이 사단, 그 죄에 계속 이렇게 조건적 사랑을 고집하지 말아라. 나는 계속 죽음으로, 사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은 너를 어떻게 지금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준 뭐예요? 그 이기심, 욕심, 그 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자꾸 그대로 행사하지 마라. 그것이 악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한테 제사를 바치라고 그 많은 재물을 바쳤으나 나에게는 그것이 선이 뭐예요? 아니다. 악을 너는 악을 행하고 있다. 사단에게 고만 속아라. 사단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인에게도 너는 지금 사단에게 뭐예요? 속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을 조심해라. 너의 생각, 조건적 생각을 조심해라. 그것은 선이 아니다.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어디에서?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끌어내서 이제 이 고한이라는 말은 토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맞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 지낸 것만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만 봐도 아벨은 무슨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본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가인은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야 말 안 들으면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래가지고 가인은 끝까지 아벨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틀렸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형제간의 싸움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최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요. 아벨은 어쩌다가 이렇게 죽어요.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유대 땅에 와서 가르친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것도 무조건적 사랑.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무슨적으로 봤어?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무조건적 사랑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다 같은 이유다. 그래서 그거를 순교당했다. 그럼 성경이, 박사님, 그럼 성경이 아벨이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썼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썼잖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 누가 그렇게 물어보시거든. 여러분이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대답하시고 증거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은 뭘 가르치? 선지자들도 거의 다 맞아 죽었습니다. 왜 맞아 죽었어요? 그거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가 틀렸다고,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치다가 다 선지자들 거의 다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예, 그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교회 데려가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고, 그래서 그 순교당한 유대인들 에게 순교당한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맨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아벨을 맨 첫 번째 순교자라고 예수님이 부르냐?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스가랴의 피까지. 이게 이제 스가랴는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최후의 맨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벨도, 아벨은 제일 첫 순교자요, 스가랴는 최후의 순교자. 그래서 그냥 형제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이, 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가인 생각에는 누구를 위하여 죽인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를 위하여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왜? 이렇게 조건적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말이야. 뭐,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그런 거 다. 아직도 그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인은 그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아벨은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한 청년으로서, 젊은 청년으로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 근데 그 스데반을, 그래서 스데반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그 당시 이름은. 그 스데반을 찾아가서 돌로 쳐 죽였어. 그 돌로 쳐 죽일 때,
스테반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스테판이 이제 돌로 돌을 던지니까 이 머리가 찢어지고 이 그러니까 피가 막 흘 거 아니에요. 그 피를 흘리면서 스테판은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사울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죠? 자기를 지금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아벨도 어떻게 죽었을까? 스테반처럼 네. 아마 가인을 위하여 형님 가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 말이 성경에 나올까?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벨은 피를, 아벨이 그 흘리는 피가 땅을 스며들면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합니다. 네 아우가 흘리는 그 피가 소리를 쳤다, 나한테. 그게 뭐겠어요?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내 형님, 우리 가인 형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렇죠. 자,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이렇게 꼭 묻습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바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네가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 다 알고 있죠. 라고 너는 아벨을 죽였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정죄라 그래요. 너는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때문에 먼저 그렇게 정죄를 안 하십니다. 항상 뭐예요? 가인의 입에서 먼저 아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고백을 하지 않고, 저는 모릅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시침이 탁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참, 이보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네가 죽였잖아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길래? 너 아우 아벨의 무슨 소리가?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피 흘렸다. 누구를 용서하고? 우리 형님 가인을 용서하고 빨리 하루빨리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어.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가인에게.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에 입이 있습니까? 없어요. 땅이 입을 벌렸다는 말은 땅이 너에게 말해서 설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땅이 누구요? 사단이죠. 왜 땅이 사단? 이 창세기 1, 2, 3장에서는 이제 4장 여기서는 땅을 사망은 사망하면 흙이죠, 그렇죠? 사망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그 입을 벌려
결국은 너의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왜? 사단은 누구를 죽이고 싶었어요? 아벨을 진짜 죽일 수. 왜? 아벨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으니까. 에,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을 시켰어. 그래서 사단은 이 땅은 입을 벌려 가인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살인자로 만들고, 즉 사단은 가인을 무선적으로 죽였어요. 먼저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살인자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죽였고, 그 다음에 아벨은 완전히 죽였어요. 피를 받았은 즉,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땅에서라고 번역한 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보면, 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려. 즉, 그 땅이 사단이었다면, 가인에게 저주를 주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자, you are cursed. 너는 너는이죠. cursed라는 말은 저주를 받는다. 어디로부터? From 땅에서가 아닙니다. From the earth. 예, earth는 땅이죠. 즉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저주한 거 아니야. 사단은, 가인은 결국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고, 그것은 그에게 사망이 되고, 그리고, 동생이 미우면 동생을 죽이고, 전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가인이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누가 가인을 저주했기 때문에, 사단이 가인을 저주했기 때문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땅을 이중적으로 얘기 사단도 되고 땅은 또 땅일 수도 흙일 수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 이제 동생 죽인 나쁜 놈이라는 소문이 났다. 그 소문을 내는 존재는 누구요? 그건 사단이요. 그 사단은 이 가인을 또 괴롭혀서 죽이기 위하여. 그래서 가인이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살 곳이 없어. 조금 이사를 가서 살다 보면 또저 어디서 동생 죽이고 놈. 그래서 그런 놈은 우리 동네 살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또 쫓아내고 얻어맞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고 그 자기가 그래 놓고서는 또 사람들에게 저 동생 죽인 놈 가만 놔두면 안 돼. 그게 다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그 사단은 조건적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주물러고 뒤죽박죽을 만들어가지고. 자, 분명히 이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네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왜?
네가 사단에게 속아서 동생도 죽였고, 그래서 살인자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구박을 당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즉 그것이 가인이 받는 뭐예요? 고통이요, 벌이다. 그 벌의 출처는 누구요? 사단이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고하되, 나의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자,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습니까? 견딜 수 없나이다.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죽겠어. 죽겠어란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어떻게 나를 쫓아내시고, 아니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아니야. 그런데 가인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동생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까? 가인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건 사단이야.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그 네가 받는 이런 모든 고통들이 사단이 주는 것을 그러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누굴 떠나라? 사단 손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를 가인은, 하나님이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보러 하나님 얼굴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도망대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자, 사단이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고 사단이 가인을 저주를 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동생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라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하나님은 이 가인을 빨리, 하나님은 이 가인이 뭐를 빨리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그 형 가인일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빨리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래? 왜 동생 하나 죽여 살인자라고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통탄할 노릇이죠. 그렇죠?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이 가인의 이런, 하나님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다니 이건 너무 큰 벌입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이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제 그렇지 않다가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그거를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성경 읽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 읽어버린다고. 하나님은 의미 없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지 않다라고 했겠어요? 네? 경상도 사람은 하나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이라고. 안 그렇다 칼 이거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은 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자, 여기 따옴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표가 있어요? 아, 느낌표 있어요. 영어로 그렇지 않다를 뭐라 그래요? Not so. 그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어. 하나님이 고함을 치신 것 같아. 느낌표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면 뭐냐고 물으면 창세기 4장 15절에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가인처럼 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벌을 줍니까? 맞소.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만약 누가 가인을 죽인다면 그 사람은 벌을 뭐요? 7배나 받으리라. 아,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네. 가인 죽이면 또 하나님이 벌을 7배나 주신다고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이 벌을,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주겠다는 말입니까? 7배나 뭐라 그랬습니까?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가 주는 거예요? 또 사단이. 사단이 또 7배나 큰 벌을 주고 그래 놓으면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고 7배나 큰 벌을 받고 괴롭게 하면 그 다음에 사단은 또 댕기면서 뭐라 그래요? 봐, 하나님이 응? 가인을 죽임, 하여튼 살인을 하면 뭐요? 하나님 또 저렇게 큰 벌을 준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속아. 그냥 무궁무진하게 속아요. 그래서 그런 사단의 조건적 그 거짓에 속지 말기 위하여,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벌을 7배나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시고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이게 무슨 표가 표라는. 그래서 가인에게도 표를 줘서 아무도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7배나 큰 벌을 주는 분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날 사랑이야. 그래서 가인에게마저도 준 표현.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표야. 그래서 가인 같은 놈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김정은이 같은 인간일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표를 주고 김정은이나 사람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내가 해줄 거야. 그러지 못하게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단의 그 전쟁은 결국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다? 예, 무조건적 사랑, 생명과 그 다음에 조건적 사랑, 죄, 곧 사망의 싸움이다. 그것이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많은 죄를 지으신 분일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미 다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보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 너희들 제사 지낼 때마다 어린 양 죽였지. 희생시켰지. 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그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여러분의 모든 죄, 네. 여러분이 내일 모레 지을 죄까지도 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화내요. 아, 그럼 내일 모레 죄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죄를 다 책임졌으니까 그 사랑에 좀 감동받아라는 얘기지. 그렇죠. 박사님 그러면 뭐 내일 또 찾고 모레 찾고 1년 후에도 찾고 뭐. 그거는 뭐를 받지 못한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감동이 없어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 간증할 때 그랬죠. 그 자매가 광주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해가 벌었나? 파리바게트를 해가지고. 많이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냐 그랬더니 애들이 빵집에 오잖아요. 엄마 손 잡고 오고 뭐 이렇게 오면 그 자매가 살살 녹여버린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파리바게트를 안 가고 그 이모들이 있는 파리바게트를 가자고 그렇게 애들이 다 엄마를 끌고 왔대.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돈 때문에 빵이 잘 팔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그 하늘과 꽃은 모든 사람이 보라고 있는데 안 보는 거야. 볼 시간 없어. 그 때문에 병났다. 딱 맞는 말이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늘도 좋고 꽃도 좋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또 이렇게 가인의 조건적 하나님, 그 거짓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인 척하는 그 거짓 하나님과 무조건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또다시 그 처음으로 다시 대결하는 것을 그 하늘의 전쟁이 땅에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인은 계속 조건적으로 보며 정말 사단이 자기를 저주했고 사단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고 원망하는 그런 정말 정반대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일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보석처럼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